한주법 가이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제목이 뭐죠? 온맘 다해. 이 곡도 굉장히 오래전 곡인데 최근에 많이 불려졌죠. 키는 F키죠. 그리고 코드 구성은 F코드, G마이너, 그 다음에 A마이너, B플랫, C, D마이너까지가 F키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코드가 될 거고 여기서 좀 이따 나오는 코드 중에 D마이너, 메이저 세븐이라는 코드도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코드들이 나올 건데 한번 진행해 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기존 악보들 보니까 주님과 함께 F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요한 시간에 C/B플랫이 나오고 B플랫 나오죠.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여기서 F의 A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게 F 오그멘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F의 오그멘트, F의 A를 가지고 F 플러스 A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F 코드에 오음을 샵을 하는 게 오그멘트죠. 주님과 함께 하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주님과 함께 하는 어때요? 이게 F의 A거든요, 모양이. F 코드의 일전인데 이 모양에서 오음을 샵을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다음에 C 슬러시 B 플랫을 어떻게 해요? C 코드 슬러시 베이스가 B 플랫이 되는 거죠. 이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멜로디를 꽂혀야 된다면 멜로디가 미잖아요. 미를 가지고 C 코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고요한 그 다음 B 플랫이 나오면 돼요. 이 고요한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과 그러니까 음악의 처음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만 잘 연주하면 음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다음에 오그멘트 해도 돼요. 주님과 함께 FA 이 고요한 시간 D7A가 나오네. 그 다음에는 그쵸? D7A 어떻게 돼요? 멜로디를 도 레가 되는 거고 베이스가 밑에서 라 파샵이 되겠죠. D코드 뭐예요? 레 파샵 뭐예요? 삼음 이름 삼음 오음 뭐예요? 오음이 베이스가 된 거죠. 이거는 D7에 7음을 여기서 도에서 쳐주면 되는 거겠죠. 네, 이 코드는 굉장히 이 곡은 코드 진행을 멋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오그멘트 했고 이 고요한 시간 어때요? 멋있죠? 주님의 보좌 앞에 여기 한마디 동안 계속 G-7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G-7 나왔는데 이 부분은 G-7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G-7은 이게 솔, 시플랫, 레가 G-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이스, 루트, 7은 뭐예요? 오른손에 쳐줬죠. 여기서 얘를 7으로 반음 올리면 이게 메이저 7이 돼. 주님의 보좌 앞에 하면 되겠죠. 세븐 메이저 세븐 세븐 번갈아 가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C슬러시 B플랫 또 나오네요. 그쵸?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코드 진행 뒤에 적어볼게요. 시간이 이게 반주법 가이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코드 진행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 안 할게요. 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하고 B플랫하고 F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사이에다가
A마이너에서 A7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9 플랫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다음 D마이너 치면서 깨 감출 거다. 아, D7에 오그멘트 할 거예요. 그쵸? 오그멘트도 나오고 뭐9 플랫도 나오고 정신없죠? 내 모든 거 다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D7 오그멘트 이름 삼음 칠음 오음샵이니까 오그멘트가 되겠죠. 플러스 뭐에 오음을 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표현이 멋있게 되겠죠. 모든 거 아시는 주 A7에 9, 뭐, 두 번째 음을 플러스 하라는 게 A7은 9 플랫이 되는 거고, 깨, 감출 것 없네 할때 D 코드가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바뀌면서 오음이 샵 되는 거 D7은 오그멘트라고 되겠죠. 네. 매만가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이렇게 음악이 진행될 거고, 원래는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베이스 라인이 FA, 주 B 플랫 따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저는 반대로 갔어요. 주 마음과 정성 G 마이너 슬러시 F 이번에 G 마이너 슬러시 E 나 바라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느든다른 온맘 다해 이렇게 음악이 흘러간단 말이야. 뒷부분에 한번 봅시다. 뒷부분도 앞에서 나온 코드 진행이 쭉 나오는데, 온맘 다해. 다른 악보를 보니까 A마이너 나오네요. 온맘 다해 한 다음에 A마이너 나오고, 사랑한 B플랫 메이저 세븐이 나오네요. 니다. 그리고 D7에 A가 나오는데 요 위치를 잘 치셔야 돼요. 두 박자 치시고 두 박자 나머지를 D7에 A로 가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할수 있어요? F에 오그멘트 할수 있겠죠?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아까 배운 D7에 A 치시면 되겠죠. 온맘 다해 그냥 F에 오그멘트 해도 되고요. 아까 배웠던 처음에 배웠던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 쳐도 돼요.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하기 원하네 내 모든 당신 것이니. 어때요? 내 모든 D 마이너 세븐에 세븐이었다가 D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었다 D 마이너 세븐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돼. 내 모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한번 쭉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오그멘트 이 고요한 시간 주 G마이너 메이저 세븐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거다 신은 주님께 감출 T7의 오그멘트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나나이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님을 원하네 내 모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